언제 어디서나 책을 자유롭게 접할 수 있도록 한 열린 문고. 책 읽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의정부시의 중점 사업인데요. 그런데 상당수의 책장이 비어 있고 허술한 관리로 시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습니다. 전병천 기자입니다. 의정부 행복로 심토에 설치된 열린 문고. 생활 밀착형 도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의정부시의 주요 사업입니다. 하지만 자유롭게 독서를 즐기라는 문구가 무색하게 책장이 텅 비었습니다. 네, 책이 없으니까 좀 더 책을 넣고 관리를 했었으면 좋겠을 것 같아요. 책장 위치도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있어 찾기도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여기 쉬면서 책 읽는 거, 책 읽을 수 있게 하는 건 좋은 것 같은데 좀 눈에 잘 안 띄니까 좀 더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병전철 역사 문고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책장 안에는 어린이용 도서 한 권만 채워져 있습니다. 시민들로부터 관심을 받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책 종류도 없고 책도 뭐 제가 보기에는 그때 뭐 종교 그 성전 같은 거 그런 것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가끔 가다 보면 아동 도서는 있긴 하더라고요. 책도 좀 없죠. 책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의정부시는 관리의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문고가 자율적으로 이용되다 보니 책을 보고 반납을 안 하는 시민들이 있다며 체계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겁니다. 열린 문고를 통해서 이제 뭐 책이 기조하고 싶은 사람 자유롭게 기증도 하고 볼 수 있는 거 보고 그냥 놓아야 되는데 보고 그냥 갖고 가는 게 사실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CCTV 뭐 그거를 설치할 수도 없고요. 의정부시가 열린 문고를 시작한 건 지난 2011년 공원과 경전철역 등 모두 35곳에 설치됐고 도서들은 모두 시민들이 기증한 것입니다. 자유로운 독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의정부시 열린 문고. 지자체의 허술한 관리와 성숙하지 못한 시민 의식으로 애물단지가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전병천입니다.